옛날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해 오는 데그 동력이 그중에 중요한 거에 하나가 아마 자신감일 겁니다. 근데 그 자신감을 갖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중에 하나가 한국 미술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한국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우면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냥 그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고한 것이 그게 곧그 나의 문화고 우리 문화고 세계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우리 문화를 얘기하는 이제 지도로 볼 적에 이게 1744년 프랑스에서 만든 그 아시아 지도인데 내가 이 지도를 꽤 좋아해서 20여 년전 파리에서 사갖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코리아를 저렇게 크게 그려줘가지고 이거를 보면은 그냥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라이샤와가 쓴 이스페이샤라는 책은 영어권에서 동양학 공부하는 사람은 그 반드시 첫 번째 읽는 책이 하버드대 교수팀들이 우리말로 두 권으로 번역됐죠.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거기에 티베트하고 몽고가 들어가는 게 이스테이시아입니다. 19세기 올 때까지는 그것이 세계였죠, 그들로서는. 중국의 이 이스테이시아를 이렇게 얘기할 적에, 문화권으로 이해를 할 적에, 중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가 중국 역사를 하면은 다이 중국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중국을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청나라 때 중국이고 중국의 영토는 이겁니다.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한족이 지배했던 때의 중국은 조만한 겁니다. 이것이 중국 역사의 3분의 1이 이민족이 지배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동북공정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 그들이 한사군을 왜 설치했는가를 알아야지 그 본질을 아는 건데, 이 통치의 모든 그 기본이 되는 걸 조사하는데, 소수민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55개 소수민족.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연구한 것이 이 소수민족, 각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연구를 15년 동안 서북공정 3개년 계획, 서남공정 3개년 계획, 동북공정 3개년 계획을 했던 거예요. 세계 문화사를 보면 하나의 문화권은 중심부 문화와 주변부 문화로 구성된다. 19세기 이전 동아시아 문화를 주도한 중심부는 중국이었고, 한국, 일본, 베트남, 티베트, 몽골 등이 중요 일원이었다. 고려 사람마저 청자를 만들지 못했다면 세계 청자의 역사는 중국 청자 하나로 끝날 뻔했다. 한국은 동아시아 문화사에서 당당한 자기 지분율을 가진 문화적 주주국가이다. 영국이 케네스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저서는 아주 세계적인 명저로 BBC에서 케네스 클라크의 시빌라이제이션 10부작을 60년대에 만든 게 역사 다큐멘터리의 최고의 번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목이 시빌라이제이션이에요. 거기에서 이분은 이래요. 고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으니 하나는 영토의 확장, 그 바닥이 국가가 될 만한 크기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율령 체계, 율은 법률이고 령은 행정이고 세 번째는 종교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교는 국민들의 총화를 이룰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 국가로 가면서 결국 유럽은 기독교, 동양은 불교로 귀착하게 되었다. 그겁니다. 이 불상은 이 절대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시대, 그 민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초월적이건 어쨌든 이상적인 인간상을 반영을 합니다. 삼국시대 불상, 이 통일신라로 가면서 다른 식으로 변했지만 삼국시대는 이렇게 뛰어났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것을 일본의 광룡사에 있는 저 일본 국보 1호로 한때 이야기됐던 목조반가 사유상 교토대학교 상물과 대학원생이 그 수의 아저씨한테
청소하다가 여기 나무 부스러기 나오면 절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청소하다가 이쑤시개의 4분의 1만큼을 줬대요. 그래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딱 보고 이 불상을 만든 재료는 소나무다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1945년 10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일본을 방문했다가 저 불상을 보고 쓴 글이 패전의 피 안에 남긴 것이라는 그책 속에 나오는데 참 감동적인 글이에요. 진실로 내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그 절대자의 한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의 불상들은 다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백제 불상만 미소를 띠는 게 아니고 신라도 그렇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상들이 다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러던 것이 당나라 때 우리는 통일신라로 전 국민의 90%가 불교를 믿는 다음에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절대자의 권위가 앞장을 서가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이와 같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만 같은 존엄을 보여주는 걸로 바뀝니다. 석굴암은 이 석굴암의 크기와 구조의 그 내용에서 참 과학과 종교와 미술 거기에다가 건축이 합쳐진 게 석굴암의 구조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퍼펙트한 그 불교 문화로 그러니까 세계에 석굴에다가 만든 거는 도낭석굴, 아잔타 석굴, 운강석굴이 있지만 인공적인 석굴로 불보살에서부터 불교에 나오는 모든 그 종교 인물 40분을 이 만다라라고 이렇게 구성한 거 이거 하나뿐입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경주 남산 전체를 그 불상으로 조각을 해요. 현재 한 100군데에 불상들이 있는 것이 발견돼 있어요. 열암곡이라는 계곡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그 광배가 부셔진 불상이 있어서 우리 경주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그 불상 파편을 찾으러 갔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위에서 손에 딱 걸리는 거예요. 사람 부처님 얼굴 같은 게, 여 같은 거. 그것은 5cm의 기적이었다. 5cm 차이로 코가 안 깨졌다 이거야. 그리고 한국의 문화재 관계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세울까를 연구하고 있어요. 12세기 이때에는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목조 불상의 세계가 나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게 교토 박물관 옆에 있는 33칸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본의 불교에는 굉장히 주술적인 것도 강해요. 밀교적인 게. 여기에 등신대 크기의 관세음보살상 1000분을 모셔놨는데 12세기 거예요. 12세기에. 이렇게 돼요. 이게 불교, 일본의 불교예요. 내가 보기에 가장 일본 불상다운 거는 이 산전사의 철불, 이 머리만 남았어요. 우리가 고려 불상, 이게 고려 시대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 불상은 조각 솜씨가 떨어진다라고 또 설명을 해요. 고려 시대 사람 입장에서는 백제 불상, 신라 불상, 통일 신라 불상 다 있었어요. 여기서의 불상의 이미지는 괴력의 소유자로서의 절대자예요. 무언가 신기를 행할 수 있고 장승 같은 인체비례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그래 사등신을 만든다는 얘기.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한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제의 디테일을 한번 보죠. 금동대학로가 주차장 만들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을 한게 이와 같은 거고 작년에 발견 30주년이 돼가지고 행사를 크게 했는데 이뭐 연꽃봉우리에서부터 여기 있는 디테일이 전부 83개예요. 이 백제는 공예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는데 익산 미륵사의 이 서탑에 이게 일제강점기에 콘크리트로 했다가 100년이 지나니까 떨어지게 돼서 장애물이 돼서 이제 해체를 다시 했죠. 어디까지 해체를 하는가? 사리암 나올 때까지 하자. 사리암은 무조건 명작입니다. 절대자의 분신을 국가에서 하니까 명작은 최고 가는 기술, 최고 가는
정성,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최고가는 재력을 집어넣었을 때 명작이 나옵니다. 세계 사리함 콘테스트 있으면 아마 그랑프리 받지 않을까 싶어요. 백제는 장인이 존중된 나라예요. 장인을 어마어마하게 존중했어요.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 본기 원조왕 15년 BC 4년조에 작신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이렇게 쓰는데 이 김부식 이분이 팩트만 쓰는 사람인데 요 항목에만 8글자를 더 썼어요. 거미불루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게 백제의 비약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워딩은 달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궁궐은 화려해야 된다. 나라 안팎으로 존엄을 보이는데 그게 누추할 수가 있는 거냐.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하겠다는 뜻 아니다.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한국의 미학이에요. 개념은 낱낱사실에서 종합해가지고 개념을 만들지만 결국은 그 개념은 사물을 인식하는 한 지표가 됩니다. 한국의 미학이 거미불루 화이불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 뛰어난 거 보면은 거미불루 화이불치 수준에는 안 되는구나. 야, 이거야말로 그 백제의 미학에서 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